표정 없는 세월을 보며 흔들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가 미웠어. Oh, yeah. 내가 미웠어. 없는 거리를 걸으며 헤매이는 너에게 꽃 한 송이 주고 싶어. 없는 곳에
만날 거야. 노라 언제나 내가 없으면 슬퍼진다고 말하던 너 로라 로라 나의 슬픈 로라 나 없이 너 혼자서 그 얼마나 외롭겠니 로라 나의 사랑 노라 이별 없는 곳에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름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여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붓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석양의 빛이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우라니 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뽀얀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그 입술로 내게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 말한다 해도 힘이 멀어져 버린 그대 차가운 마음 나는 느껴왔어요. 지나버린 추억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찻잔 속에 담겨진 그대 메마른 눈빛 이젠 떠나가세요. 차가워진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맑은 별빛 바라보다 한 줄기 흐르는 이 내면물이 무엇 의미하나요? 그대여 그대여 다시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사랑하기에 하기에 맑은 별빛 바라보다 한 줄기 흐르는 이 내눈물이 무엇 의미하나요? 그대여 그대여 다시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사랑하기에 하기에 어쩌면 전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빛이 하나가 그곳에서 갈아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그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맘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모든 일들이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젖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지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때로는 묻지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넌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날아서 내가 지우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이제 나는 날아서 내가 지우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我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해성음반주식회사 홍보팀장 민태희입니다. 요즘 우리 가요 트롯이 온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종사자로서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침체했던 가요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신 방송프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기획방송하여 걸출한 가수들을 배출해주시는 TV조선 회사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미스트트롯과 미스트롯 참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실력있고 참신한 남역 신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그만 기획사보다 검증되고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재력이나 교육시설 및 또한 그 인재를 교육시켜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힘있고 큰 회사에서 가르치고 키워야 고생하지 않고 성공 이 길로 빨리 나아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원자의 기본 조건은 남자 여자 만 35세 미만 배 트롯을 사랑하는 노래 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이러한 인재를 알고 계시거나 추천해 주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오디션은 연중 수시로 해성음반주식회사 스튜디오에서 실시합니다. 오디션 합격자는 본사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음반을 내고 가수 데뷔를 시킨 후 활동하며 미스 미스터 트롯 참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체의 금전적인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해성음반주식회사를 믿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가수 여러분들과 가요계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성음반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민태성 올림